경기 이정효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경민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규현석, 안영규, 아론, 이상기. 중원 4명입니다. 엄지성, 이순민, 백하, 아산이. 토마스와 허율이 전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첫 경기째 승리가 없는 전북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김진수, 홍정호, 정태욱, 구자룡, 문선민, 유재문, 이수빈, 안현범, 아마노준 그리고 구스타보 선수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강주가 또 자랑하는 지금 하이프레싱이 상당히 좋고요. 통과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자, 왼쪽에서 잡아놓고 일단 전북의 수비수가 들어왔습니다. 내립니다. 정면. 정민기 선수의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강주의 그 왼쪽에 엄지성 선수라고 존이라고 했었어요. 예. 전제 패스 들어갔고요. 허율 선수가 등집니다. 야, 열렸어. 슈팅! 오! 정민기 선방. 야, 엄지성 선수예요. 아니, 진짜 강주 선수들 보면 살아있어요. 하지만 정민기 선수가 몸을 잘 날려주면서 엄지성의 저 중거리 슛을 저지를 해냈습니다. 지금도 사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다 포켓에서 패스 주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얹은 엄지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정민기 선수가 따라가서 세이빙을 가져갔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이 강주 엄청납니다. 아산이가 코너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골문 앞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살짝 불고 있기 때문에 골문 쪽으로 아마 강하게 붙여줄 거예요. 자, 아산이 선수. 아, 자, 약속된 플레이예요. 네, 다른 걸로 깔아줬고 아산이가 불러나면서 다시 깔아줍니다. 자, 찬스에서 여기서 걷어내고 있는 전북인데요. 네, 선수가 보내줬고 지금 수비가 없어요. 수비가 없어요. 아, 이순민이 머리로. 아우, 이순민 선수가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수비가 아무도 없었는데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경고 받아요. 네. 아, 지금 갑자기 좀 경기장의 분위기가 훅훅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순민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한 번에 쳐놓은 것이 문선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 바운드가 되면 수비수가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토마스 선수가 쭉 가져갔을 때 늦었단 말이에요. 통과가 되면 이수빈 선수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도 솔로 플레이가 될 수 있었는데 야, 이수민이 이걸 따라왔네요. 네. 따라갈 수 있는 수비가 이수민 선수 너무 좋았고 네. 일단 바운드가 되기 전에 문선민 선수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저 상황은 이수민 선수가 노련하게 잘 코어 플레이 가져갔습니다. 네. 네. 이상기, 아산이 네. 한번 잡은 공은 잃어버리지 않는 광주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볼터치가 간결합니다. 가는데! 네, 이수민의 쇼핑! 이수민 이번엔 욕심쟁이. 안창효 감독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한 번씩.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가야죠. 네, 패스 왔어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문선민의 패스! 아마노준인데요. 살려놨어요. 네, 그리고 이수민의 태클! 이수민이 아마노준의 찬스를 지웠습니다. 자, 여전히 아마노준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 페트리스 감독도 화가 나서 벤치에서 네. 조금 일어나서 항의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웃 시켜줘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단 페트리스 감독은 예전에 문선민 선수를 뒤에서 덮쳤고 지금은 또다시 아마노준이다,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만 아, 예. 네. 터치만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이 몸이 체중이 실리다 보니 이게 단 페트리스 감독으로서도 네. 자신의 수비 출신이고 뭐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뭐 이게 항의라는 게 어찌 보면 선수들에게 또 이게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승민 선수 수비로서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노준 선수가 상대 박스 근처에서 한번 찬스를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아, 경고 나오네요. 예, 페트레스쿠 감독에게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한기원 선수가 빠진 게 좀 최근에 한기원 선수가 정말 좋거든요. 네. 야, 허율이에요. 허율이 내려갔습니다. 감각적으로 때려봤던 허율입니다. 참 되는지 말은요. 또 머리에 맞고 허율 선수에게 연결되잖아요. 네.
자 여기서 공간에다 뿌려줬고 온사이드예요. 야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는 언더랩이고 지금도 헐류 선수도 성장한 게 있잖아요. 이 움직임 보세요. 나왔다가 돌아뛰는데 그냥 직선대로 가져가면 업사이드거든요. 저도 공간 앞으로 자신들의 지역으로 나왔다가 돌아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정말 부담스럽죠. 자 왼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몸싸움을 버티면서 토마스 또 볼 빼냈어요. 어깨 속에 주고 들어가네요. 허율 선수가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면서 먼저 걸어내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아니 안 돼도 지금도 포켓에서 볼을 잡아내고 주고받은 원투를 가져가는데 수비수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내가 돌아설 수도 있는데 아, 토마스예요. 토마스예요. 토마스 연결됐어요. 백하요. 갑니다. 내립니다. 잡았습니다. 놓쳤어. 놓쳤어. 자 반대쪽 왼쪽의 공격입니다. 공문이 아직은 쌓여있는데요. 안되게. 아 전북의 골문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 정민규 선수도 순간 볼을 놓치면서 하지만 다시 제자리 잡았고 볼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자 이 방심하면 안 되는 자 지금 전북입니다. 사실은 한 번만에 끝이 나야 됐던 광주의 공격이었습니다만 네. 두 번째 슈팅 찬스까지 내주고 말았던 전북이었어요. 아 지금 백화 선수 돌아서는 거 맞죠? 또 오늘 이상기 선수까지도 이제 수비수가 이거 다 공격수입니다. 예. 네. 네, 정말 지금 아무튼 저희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경용 캠을 한번 준비해야 돼요. 아, 정말 해야 됩니다. 네. 양보 좋아요. 네. 왼쪽 측면 틀렸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야, 치고 들어가죠. 열렸어요. 슈팅! 화이팅! 오! 어마어마합니다. 안 들어가도 야, 이게 축구죠. 엄지성과 두현석이 만들어냈던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아, 지금 들고 들어가는데 네 명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골대가 살린 전북입니다. 와, 점점 더 전북의 골문을 향한 광주의 압박의 수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혁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여 그래도 아마 불만이 많아. 이수민 선수의 롱패스. 아싸니가 받아냈습니다. 아싸니가 들어갑니다. 아싸니. 오른쪽에서 맞은편. 스쳐 지나갑니다. 야, 이 대지를 가르는 롱볼도 저 기성용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수민 선수 지금 뿌려줬거든요. 네. 지금 낙하지점을 지금 김진 선수가 찾지 못했고 터치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결대로 가져가잖아요. 이 터치 한 번으로 그냥 수비수를 네. 지워버렸습니다. 회전을 줬는데 네. 조금 더 강하게 회전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오프더볼이 너무 좋은 지금 강주 선수들입니다. 아, 골망상의 연결! 넘어졌습니다. 토마스 반칙입니다. 네. 아 지금 파울 맞아요. 네. 야, 류재문 선수가 지금 따라갔긴 했지만 늦었고요. 야, 이 선수들이 내가 돌아서는 거 처음 보세요. 순간적으로 와 지금에 그리고 난 이후에 공격적으로 방향을 틀어놓니 수비수들이 이게 부담스럽죠. 백하 선수의 저 턴 네. 하나가 라인 하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수비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여유가 있죠. 하지만 지금 하프 스페이스 파이널서도 저런 지역에서 이제 선수의 기능이에요. 자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만 올 시즌에 아산이는 저런 위치에서 대단한 왼발들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결정타 날릴 수 있어요. 뭐 백하 선수도 있습니다만 자 아산이 왼발 또 그리고 두현석 선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약속된 어떤 플레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경기 초반에 정민기 선수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뭐 아산이 선수의 킥력이라면 충분히 골대 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네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월을 피하지 말아야 되고 자 메카 선수 두현석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찹니다. 자 아산이 아산이 골! 아니군요. 아 지금 옆 그물이군요. 야 이거 와, 거의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만. 야 지금 니어 파 중에 지금 개인적으로 니어로 차는 거 맞거든요. 야, 이 회전 보세요. 와, 기가 막히게 안쳤는데 와, 깻잎 하나입니다, 깻잎 하나. 지금 정민기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와, 네. 네, 전북 입장에서 정말 큰 한숨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나갑니다. 아니, 이 볼의 속도, 궤적,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와, 미쳤네요, 미쳤어. 지금의 미드필드에서 주머니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강조입니다. 야, 허율도. 네, 바깥쪽으로 돌면서
유재문 선수와의 축골인데요. 유재문 선수가 얼굴 쪽에 좀 맞았다라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허율 선수가 허율에게 경고가 나옵니다. 네. 스크린을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약간 지금 왼쪽에 네. 팔꿈치로 좀 가격을 했네요. 허율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허율 파울이에요. 네. 공동호 선수인데 또다시 정면 쪽에서 반칙 프리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강주는요 공격의 필드 플레이에서도 다하죠. 그리고 또 정지된 상태까지 그러니까 상대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또 연출해서 파울도 얻어내죠. 네. 네, 할 수 있는 건 나갑니다. 못하는 건 득점이에요. 홍종호 네. 선수도 노련한데 네. 자, 이 베테랑이 자, 팀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오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앞서 프리킥 상황에서 아산이는 또다시 날이 서 있는 왼발을 한 차례 선보였습니다. 야, 지금 어쨌든 한 20m, 22m 정도 되는데요. 네. 왼발의 지금의 강도라면 이거는 무시무시하게 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니어냐 파냐 어느 쪽입니까? 오랜만에 또 퀴즈 내시네요. 어디예요? 어디? 저는 파로 가겠습니다. 전 니어 갑니다. 네. 전 니어 갑니다. 자, 이번엔 아산인데 자, 이 두현석 선수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약속된 플레이가 또 나오면 깜놀입니다, 이거. 자, 어떤 선수 처리를 할죠? 자, 아산이! 와, 손끝에 다 갔네요. 네, 정민기 선수가 마지막에 도로 잠궜습니다. 와, 자, 이게 지금 또 넘겼잖아요. 와. 월에 좀 맞은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민기 선수는 네. 손을 대지 못했고 월에 맞았죠. 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찬스입니다. 골문 쪽으로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간 움직임을 통해서 머리에 맞히거나 수비는 클리어링 해야 되고요. 지금 정민기 선수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끔. 네. 골문 쪽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광주인데요. 네,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더 그렇죠. 상대가 골키퍼가 나올 수 있고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는 지금 수비를 하는 광주입니다. 자,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골로 끊었어요. 네, 같은 위치에서 입고갑니다. 야, 지금도 약속된 플레이인데 두현석 선수가 나오고 엄지성 선수가 순간 나와있다가 돌아나갔단 말이에요. 발에 걸리진 않았지만 저게 만약에 연결이 됐다면 키커가 바뀝니다. 두현석이에요. 네, 오른발로 갑니다. 네. 네. 자, 기차놀이 합니다.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킥이 그렇죠. 들어오겠습니다. 이승민 안인규 선수 있고요. 자, 아론 선수 있고요. 자, 다른 선수 뭐 토마스나 다른 허율 선수도 앞에서 끊어줄 수 있는데 올려줍니다. 해줘! 마지막에 가로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아산 선수 스피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아산이 선수의 반칙. 지금은 경고. 네. 네. 와우, 안현봉 선수. 이것도 통보가 됐으면 전북에겐 정말 귀여웠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그냥 포옹을 하면서 끝냈는데 야, 어쨌든 여기서 구스타브가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헤더 안현범 선수 걸렸거든요. 네. 야, 속도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야, 여기서 너 이거 만약에 통과시켰으면 전북에 기회였죠. 그렇죠. 네. 경기 초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대의 세트피스를 무산시켰을 때 나가는 역습이 가장 위력적인 오늘의 전북입니다. 아쉽네요. 네, 여튼 안현범 선수, 문성민 선수를 활용해야 되고 예. 자, 지금 전반전에는 다른 어떤 본격의 경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이거 살려야 되는 전북입니다. 김진수 왼발 날카롭죠. 김진수가 붙여줍니다. 가는데요. 공중볼 튀어나왔고요. 세컨드볼 역시 가로 막힙니다. 이 공이 바운드가 돼서 토마스에게 떨어졌어요. 야. 토마스가 땅볼을 깔았습니다만 홍정호의 전화. 허율 선수가 달라붙어 있고요. 자, 세 명 사이에서 공을 해서 광주가 올라갑니다. 광주가 역습니다. 속도 붙여야 됩니다. 자, 아산이가 들어갑니다. 아산이가 땅볼을 깔았습니다만 상대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야, 지금도 광주도 정말 빠른 카운터 어택이었고 예. 지금 또 엄지성 두현석 선수 본가드로 파고드는 거 보세요.
펀치가 전북 수비에게 걸리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또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던 점 강조였습니다. 자, 전북에게는 그리고 광주에게는 똑같이 이 광주의 코너킥 상황이 기회이자 위기,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상기 선수가 좀 내려서서 그 상황에 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그 타이밍에 이제 뭐 안영범이라든지 지금 구자룡 선수가 경고를 받네요. 몸싸움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수들, 홍종호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옐로 카드 받았어요, 구자룡 선수. 전북은 어쨌든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조건 오늘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해야 되는 건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헤더! 와, 지금은 안영규에게 프리헤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야, 이거는 자, 전북의 수비수들이 완벽하게 그냥 놓친 상황이거든요. 안영규 선수의 지금 보세요. 와, 이거 완전 후레헤더인데 안영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와, 킥도 정확했고요. 타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3점 떴어요. 아, 위팅에 약간 맞았네요. 볼의 속도, 코스 완벽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수비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너킥이네. 자, 이수민 선수 머리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전북입니다. 자, 전북에게 기회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찬스를 노릴 수 있는 킥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싸워줘야 되는 전북입니다. 자, 아만호준 선수가 매드그린보이스의 응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가 있어요. 정태호, 구스타보, 자, 구자룡 선수도 괜찮아요. 예. 홍종호 선수도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에 오픈플레이에서 안 됐던 전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좀 목말랐는데요. 자, 떨어지는 볼에 대한 공격도 해야 되는 전북의 선수들이고요. 자, 다시 김영수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도 아론 선수와 안영규 선수는 볼 에어 라인에 있잖아요. 그 볼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딱 위치를 정하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은 1대1 대인방어라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노준이 멀리 멋쩍인데요. 멋쩍인데요. 조가 떨어뜨려 줬습니다만 안현범 다시 머리로 밀어놨습니다. 골!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와, 지금도 구스타보 선수가 백헤더로 정말 잘 열어줬는데 야, 여기서 안현범이가 밀어놓고 자, 야, 여기서 빨리 슈팅을 때렸는데 약간 높긴 했어. 이게 높이가 올라가긴 했지만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네, 지금 여튼 수비를 아주 철저하게 가져가고 있고 컴팩트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전북의 선수들입니다. 네. 자, 좋아요. 아마노준인데요. 아마노준이 살짝 했습니다. 아니면 해결해야죠. 아마노준입니다. 아마노준인데요. 하지만 이수민의 태클. 이수민이 역시 깔끔한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도 아마노준 선수 뒷공간이에요. 허율이네요. 허율이에요. 자, 여기서 왔습니다. 허율과 홍정호. 허율과 홍정호입니다. 자, 허율 선수가 등을 지면서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진수가 다가와서 수비를 도와줬습니다. 저 허율 선수는 코너킥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 자, 여기서 아마노준 선수 속도를 붙이면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접는 사이에 예. 이승민이 어느새 또 자객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은요, 이 상황을 예측을 하죠. 예. 네, 측면으로 가져갈 건지 안으로 가져갈 건지 그 상황을 아마노준이요. 네, 막산쪽 찬스요. 구스타보 내줬고 이승민 선수가 슛을 막아냈습니다. 또 아산이가 올라갑니다. 아산이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허율에게 네, 허율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공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에 나갔네요. 자, 광주가 먼저 공격수 교체 타임 가져갑니다. 자, 아산이를 빼네요. 네, 김한길 들어갑니다. 네. 김한길 선수도 묵직해요. 아, 아산이 선수는 아쉽죠. 아산이 선수는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예. 하지만 지금 이종혜 감독의 선택은 김한길입니다. 예. 지금 아산이는 더 뛸 수 있는데 왜 빼느냐 이런 것 같아요. 자, 광주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입니다. 김한길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산이 선수가 빠졌습니다. 야, 지금 통역하면 뭐 계속 얘기하는데요.
아마 카드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선수도 있잖아요. 아산의 선수 못지않거든요. 네. 이번엔 아론. 자 아론이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다. 허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엄지성 엄지성 엄지성.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엄지성이 어떻게 할까요? 자 천석이 가고 있습니다. 천석이 올라왔어요. 천석 맞았다. 떴습니다. 빗 맞으면서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아론 선수 센터백서부터 토마스 선수까지 만들어가는 원투 여기서 또 순간적으로 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네, 아 이게 축구잖아요. 두 연속이 언제 저기까지 왔죠? 그리고 두 명이 만드는 다른 동료가 반대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정희 감독 그래도 잘했다. 예. 어쨌든 결과가 아쉬운 그렇죠. 그렇죠. 저기 좋으니까요. 네, 너무 좋았잖아요. 예. 저기 지금 강주 선수들은 그 좀 지난 영화지만 아바타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또 콕 들어가면 이 다 살아나는 그런 느낌. 네. 뭐 더 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아주 선수들이 춤을 추네요. 자, 구자룡 선수가 일단 왼쪽으로 열어주면서 강국이 모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숫자 같이 동원해서 해줘야 되고요. 김진수, 자 여기서 김진수가 중앙쪽 붙여봤지만 백화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같이 쌓여줘. 같이 쌓여줘. 네, 두 명이 백화를 에워싸면서 공의 소유권을 따왔습니다. 5처럼 잘했어요. 자, 맹성훈 선수 준비시키고 있는 지금 정국인데요. 자, 역경 괜찮아요. 문서빈! 네. 아론 맞고 굴절. 네, 문서빈의 저 슛을 김경민에게 직접까지 못하게 방해를 해줬습니다. 류재문 선수가 빠지네요. 네, 류재문 선수 많이 뛰었어요. 류재문 대신에 맹성홍이 투입됩니다. 자, 이제 맹성홍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에 또 조율도 해주고 공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자. 자,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첫 번째 선택은 맹성홍 선수입니다. 맹성홍의 공을 이수민이 받았습니다. 자, 이수민 선수의 선택. 자, 숫자 가져가야죠. 중앙에서 오른쪽을 받습니다. 김한길 왼발이에요. 김한길인데요. 왼발에 한 명 제쳤습니다. 자, 김진수 선수의 수비였고요. 네, 이수민의 반칙. 선수가 상대가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지 못하게 태클을 집어넣었었고요. 네. 김영수 주심이 반칙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성훈 선수도 자신이 빼앗긴 볼에 대한 수비를 구자룡 선수였고 네. 네. 여기서 이제 맹성훈 선수인데 공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렇죠. 발목 쪽이에요. 아, 이 맹성훈 선수도 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순민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자, 이순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여덟 번째 경고니까 다음 경기 제주 원정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두현석. 조금 더 측면에 있는 토마스. 토마스가 뛰면서 왼발로 크로스 올렸습니다. 왼쪽 퍼스! 골키퍼의 정면! 전민기가 쳐냈습니다. 지금은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는데 네. 와 이건 정말 골이나 나눠먹던 장면이거든요. 다시 엄지성이에요. 엄지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토마스 걷어내고 있는 안현범. 네, 아론 선수가 반칙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야,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네, 김한길 선수도 그 지금 얼리크로스 올라갔을 때 이 보세요. 야, 높은 타점에 머리를 갖다 댔는데 정면으로 가고 말았네요. 자, 백하가 빠지면서 백하 빠졌어요. 네, 이강현 네.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네. 허율 선수가 빠집니다. 허율 선수 지금 다시 봤어요. 네, 교체하는 사인을 봤어요. 네. 네. 자, 이제 이건희, 이강현 들어가며 자,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건희 선수도 전북과의 경기에서 골맛을 봤죠. 네. 이순민 선수도 골맛을 봤고 또 문선민 선수가 그 강주전에 두 골도 만들어냈고요. 한 번만에 두 골 넣었던 네. 한 번 더 찾아왔던 빠른 역습 기회를 이렇게 지나쳐 보냈습니다. 야, 잘 뺏어냈어요. 파울이네요. 네. 구현석 선수의 반칙. 아, 지금 안현범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잘했어요. 예. 구현석이 살짝 머뭇하는 사이에 그렇죠. 안현범이 나오면서 뺏어봤습니다. 후방에서의 프리킥입니다. 정태욱이 뛰어옵니다.
오, 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문성민 그리고 잠만 넣어주는데요. 자, 슛! 야 몰려있다가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 지금 당에서는 전북의 안영범이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네. 숨죽이고 있었던 매드그린 보이스가 탄성을 터뜨립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강지의 공격이 엄청났잖아요.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중볼에서 구스타버가 일단 한번 싸워줬었고요. 자, 문성민이 안드롭고 자, 지금도 연결이 됐고, 아, 지금 두현석 선수 머리에 맞았나요? 아, 이게 자칫 골이 네.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골이 지금도 아론 선수가 포트한 것이, 야, 두현석 선수 머리에 맞고 들어갔어요. 네. 이 코스가. 그렇죠. 머리에 안 맞았으면. 네. 김경민 선수가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스타보 선수가 머리에 맞힌 거, 문성민 선수가 안으로 구겨 넣는 거, 그리고 수비에 아론 선수가 지금도 커트한 곳이 정확하게 멀리 가지 못했잖아요. 야, 그러면서 안현범 선수가 이걸 가져갔고 이걸 마무리했는데 두현석 선수 머리에 맞으면서 이제 골을 냈습니다. 이 경기 흐름이 약간 바뀌네요. 이수민 선수가 빠지고 정우재가 들어갑니다. 아, 이수민 선수도 오늘 100%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힘든 경기였는데 자, 이상기 선수와 토마스 선수가 빠집니다. 이상기 대신에 이웃딥이 들어가고요. 토마스 대신에는 신천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두현석이 붙여줍니다. 자 김영수 중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아 소통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건희 선수가 지금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 두현석 선수가 얼리크로스 강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도 정태욱 선수와 싸워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일단 김영수 주심은 문제 없는 플레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갑니다. 네. 네. 아무 문제 없었다는 그렇죠. 최종 판정이었습니다. 킥의 날카로움은 있었어요. 야, 또. 뭐, 야, 이준호 선수와 안드레 루이스를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구스타보 선수의 경기는 여기까지. 네, 구스타보 선수도 문성민 선수도 빠집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나름 했어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 제공권에서 싸워줬고 문성민 선수도 간접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잖아요. 엄지성이 뜁니다. 엄지성, 김진수의 반칙. 카드 나옵니다. 네. 김진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김진수 선수가 정말 이 어려울 때 뭐 수비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드필드에 올라와서 적극적인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진수도 이제 네.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대구와의 홈 경기는 뛸 수가 없습니다. 자 김진수 선수. 자 이러면 강주에게는 정말 이게 찬스거든요. 이거 하나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강주인데요. 자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데요. 자 됐어요. 네. 정우재가 다리를 갖다 댔습니다. 스로인. 자 끝까지 지금 머리에 맞히는 전북 선수들이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이승민. 주현석. 주현석 선수가 끌어줍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입니다. 자 아론이 두 명 사이에서 공 빼냈습니다. 주현석 올라왔어요. 지금 운전으로 가기 전에 홍종호가 네.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아, 홍종호 선수 자, 딱 올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방어를 해줬고 아론 선수가 끝까지 도전적으로 가져가면서 올려줬잖아요. 네. 야, 홍종호 선수 지금 발에 맞지 않았으면 상대에게도 좋은 찬스를 줄 수 있었는데요. 잘 막아섰습니다. 자 광주 여기서 힘내야 됩니다. 구현석이 킥을 준비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야, 올라왔어요. 아, 네, 홍정호가 잡아냈습니다. 잡아 진창모. 야, 몸을 던지는 헤드까지 가져갔는데요. 자, 몇 번에 걸친 시도가 네. 있었습니다만. 홍정호 선수의 머리 맞았고 지금은 네. 신창모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헤딩을 했는데 정확하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일단 올려줍니다. 벗어났습니다. 이 슛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건희. 아 이건희 선수 지금은 수비가 됐어요. 아 이마 이렇게 킥 어떻게 더 정확하게 올려줍니까 이거.
수비 라인도 지금 이건희 선수를 놓쳤거든요. 야, 교체에서 들어간 신창구 선수의 킥 날카롭고 이건희 선수 지금은요 너무 좋았나요? 고마 팬도 아쉬워합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엄지성 선수가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이러면 오늘 좀 타격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야, 전주성 전북이 승점 3점이 아닌 6점짜리 경기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패배 직전에 몰렸었던 전북, 하지만 전반전을 버텨내면서 결국 1대0, 오히려 승점 3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 이러면 승점 43점이잖아요. 46점이 됐고 정말